이 사흘 전 동해 바다를 헤엄쳐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남성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군의 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영상을 보면 한동안 서성이고 바로 앞 검문소도 그냥 지나쳐서 단순 귀순자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내부의 교신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수색 과정에서 이 남성이 수중 추진기를 타고 남하했다는 대화가 교신을 통해 오갔다는 겁니다. 이 한겨울에 오리발을 차고 수영으로 바닷물을 거슬러 오는 게 가능하냐는 물음에 어느 정도 답을 주는 듯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군인이 아닌 일반 귀순자가 수중 추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새로운 의문이 남게 됩니다.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북한 남성을 찾기 위해 군의 경계령이 발령된 16일 오전 수색 작전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당시 부대 간에 오간 무전 교신에서 특이한 내용을 들었습니다. 그럼 걔가 수영을 해서 넘어왔다는 거야? 그 시커먼 장비 올리바하고 그 왜 앞으로 쭉 휘는 거잖아. 북한 남성이 해안가에서 발견된 오리발 외에도 스크루가 달린 추진기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군은 북한 남성이 해산물 채취용 머구리 복장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복장만으로 추진기 없이 겨울바다를 6km 넘게 헤엄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. 게다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6일 새벽엔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습니다. 방한복을 입고 그 위에 머구리복을 입으면 아무리 오리발을 착용했다고 해도 물속 저항이 심해서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 오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합동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 사진 공개를 요청하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부 당국은 사진을 모두 수거해가며 군에 함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